성형성 유기에 저한 한진중공업이 결국 자율협약의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한진중공업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서울 여의도에서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9개 채권단 전원의 동의로 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중공업 채권단은 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대부분 1금융권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7일 조선업과 건설업 시황 악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산업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습니다. 자율협약이 결정됨에 따라 채권단은 한진중공업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이달 안에 회계법인을 선정해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4개월간의 실사를 마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경영 정상화 방안에는 필요한 자금 지원과 자산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KS 뉴스 최성원입니다.